7년째야 데뷔한 게. 보스의 데뷔였다. 맞아, CM 리엣 많이 협찬도 받아요. 워낙 어릴 때부터 비싼 거 다 써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겁니다. 아니 너무 비싸요. 비싸요. 40만 원. 거의 20년 가까이 먹었더니 20년이요? 혈관 건강은 굉장히 좋다고 나오고. 네, 여자한테는 좋아요. 프리뷰에다 경화도 브라파샬로 보시는 영가난데 15년이었어. 오친 파플리아르는 즈비오즈도이 이오자부 지현 아나블라 브레겐다르는 그룹에 노 야 была удивлена слышать ее возраст 50 лет.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хочу спрашивать у нее секрет молодости. 언니, 저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영어라면은 단어라도 하나 정도는 조금씩 들어올 텐데 뭔 말인지 알아듣는데. 제가 이제 언니랑 같이 사진을 올렸는데 네. 이제 독자분들이 I believe you shook it. 왜냐면은 이제 언니가 나이를 말해도 된다고 하셔서 말했거든요. 이제 올해 나이가 50 됐어요. 50. Secret Melody 다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첫 번째, 자 Что вы кушаете? 아니 한국 음식 좋아하고 음주도 좋아해요. 사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건조해진 게 좀 심해져서 가습기 가습기 계속 틀고 자고 덕지덕지 발라요 집에서는 좀. 예, 네, 항상 그리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건 뭐예요, 언니? 이건 수소로 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조하지 않고. 언니 계속 그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네네, 갖고 다니면서 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거 입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뿌리는 미스트. 미스트도 연어 주사라든지 아기 주사라든지 뭐 보톡스가 아니라 그거는 아기 주사? 네, 그거는 액체라서 그렇게 이렇게 뿌려주고 관리 받는 거. 아. 겨울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가고 피부과에 가서 그렇게 클리닉을 조금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확실히 건조하거나 당기는 게 좀 덜하죠. 덜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아무리 시술 받고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요, 먹는 거를 제대로 네. 먹어주지 않으면 얼굴에 자연광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어도 자주 먹어주고요. 연어? 평상시에 먹는 것들이 젊음도 유지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언니 보면은 진짜 50대 같지 않지. 언니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냥. 긍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면은 사진을 보면 느낀대요, 사람들이. 저 방송을 할 때나 사진을 보면 지금의 나의 고민은 별로 없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지고 그런 고민뿐이 없어요. 와, 언니 이렇게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도 네. 이렇게 편하고 언니 얼굴이 편한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몸매가 제일 먼저 나와요. 김지연 몸매. 근데 언니는 엄청 잘 드시고 뭐 어떻게 관리하세요? 뭐 사람은 타고나는 것도 조금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사실은 제가 먹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뭔데? 뱃살 없어? 뱃살에 지방층을 없애주는 거라서. 근데 그거는 천연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돼서 레몬밤이라고요. 레몬밤이요? 네네. 타블렛기. 타블렛기요. 근데 뭐 많이 먹고 그거 먹는다고 살이 안 찌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뱃살에 도움이 됩니다. 꼭 지켜야 될 수칙이 있다 이런 게 있으세요? 수칙이요? 아침에 제일 일어나면 저울에 올라가요. 제일 저울로. 무서워요 저는 그게. 좀 쪘다 싶고 안 쪘다 싶은 걸로 그날의 음식 아침이 결정됩니다. 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근데 내가 정말 연예인은 그런 게 있어요. 입금되면 살 빠진다. 만약에 뭐 광고를 찍거나 운동도 하고 경락도 받고 살 빼는 그런 주사도 있어요. 그럼 꼭 챙겨 드시는 건 있으세요? 보통 여자들은 콜라겐과 유산균과 비타민C도 비타민C 있고 저는 간말이 놀란산이라고 달맞이꽃에 그런데 사야겠다. 그걸 거의 20년 가까이 먹었더니 20년이요? 혈관 건강은 굉장히 좋다고 나오고 네, 여자한테는 좋아요. 남자한테 드시면 안 돼요. 아, 남자한테 좋아요. 남자 누렇게 떠요 얼굴이. 제가 더 종기가 잘 나는 체질이었는데 근데 그걸 먹고서는 잘 안 나고 나도 금세 사그러지고 그리고 이제 감기 기운 있을 때도 유산균과 그걸 먹어주면 이제 괜찮고 한번 자면 이렇게 푹 잔 것처럼 혈액순환이 좋으니까 만병통치약이야. 언니가 쓰시는 화장품이 너무 궁금해요. 제가 거의 27년째요 데뷔한 게. 보스의 데뷔였다. 맞아, CM 리엣 브러쉬. 네, 저 23세 데뷔했어요.
아, 너무 네. 어렸어. 네. 룰라는 그냥 90년대 그러니까 가수 그해 96년대 가수 대상을 받았어요. 아니 근데 비교할 그룹이 없었대요 아예. 네 그렇죠. 네. 화장품을 많이 협찬도 받아요. 워낙 어릴 때부터 비싼 거 다 써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너무 발전을 했어요. 이제 명품 화장품을 저는 안 써도 될 만큼 내가 정말 많이 바르고 좋은 거는 솔직히 내 돈 내산도 많아요. 그쵸. 저도 근데 똑같이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좋긴 좋아. 근데 처음에 쓰면 좋은데 계속 써보니까 내가 쓴 것만큼 너무 동감가.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하고는 이 피부가 이제는 틀리겠죠. 근데 아마 러시아 쪽은 춥기 때문에 건조하죠? 러시아 분들 되게 건조하죠. 건조하죠? 네. 근데 저는 스킨 로션을 뭘 쓰냐면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드리드바 아진! 저는 그 LG에서 나오는 한방 그게 있어요. 후후 아니? 후후! 더 히스토리 후! 후후! 그거 러시아에서 진짜 인기 많아요. 그게 건조하지도 않고 광이 나요. 내가 쓰는 세트는 이 세트예요. 언니는 이거 진짜 돈 주고 내 돈 내 산! 또 그거를 이제 기초를 바르고요. 비타민 C 세럼을 써요. 비타민 C 세브로카. 아나사마 스바임진감이 굽빌라. 이게 비타민 C예요, 언니? 이거는 비타민 C와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비타민 C 세럼이랑 그다음에 네. 후 이거를 같이 쓰신다. 네, 제 피부에는 비타민 C 세럼이 조금 더 광이 더 나지 않나라고. 그리고 저녁에 쓰는 게 또 있어요. 미체르네. 요거까지 바르고 세럼이랑 또 크림인데 보네스테. 에서 나오는 본 에스테틱이요? 그거는 얼굴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자는 동안에. 그래서 약간 붓기를 붓기 턱선 관리가 되더라고요. 본 에스티스. 네, 네 그겁니다. 아니 이거 너무 비싸요. 비싸요. 이거 4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한 세트에 거의 7-8만 원 된다고. 한 세트에만. 언니 그 진짜 사서 쓰세요? 내 돈 내 산입니다. 약간 당기는 느낌이 있지만 화장품에서는 솔직히 우리나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그건 맞아요. 저희 집엔 화장품이 엄청 많습니다. 언니 지금 보여요. 이 컴팩트. 보여줘도 될까요? 네네. 에이지 맞죠? 이거 러시아에서 되게 유명해요 언니. 네. 언니가 쓰시는 제품이 진짜 러시아에서 히트치는 상품들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사람 다 똑같아요. 그리고 러시아분들이 저의 지금 피부에 건조한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실 이거 에이지20는 저희 또래는 제가 쓰는 애를 못 봤어요. 왜냐면은 너무 고체여가지고 네. 저희는 막 먼지 묻고 이런 게 싫어서 얼굴 나이 들어서 건조해봐요. 이거 필요하다니까요. 네. 특히 여름에는 사실은 너무 끈적끈적해가지고 여름만 빼고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이길지 이 드비오르데 그러니까 끈끈하기 때문에 네. 이걸로 커버를 또 한번 해줍니다. 약간 조금 매트하게 만들어주면서 펄감이 좀 더 있어서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거 다음에 이걸로 마무리를. 이 두 개가 우리나라 홈쇼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 하얀색? 이렇게 모닥 보이글리지 에타 오친 조시바 슈코니키 차스 보즈였어요. 이거 저 고등학교 때 네. 진짜 많이 썼어요. 네. 언니 쓰세요 진짜 이거? 네, 나 화장할 때 끈적거리는 거 쓰면은 마스카라가 번져요. 꼭 여기 다크서클처럼 이렇게 까맣게 팬더처럼 그리고서 끈끈하지 않게 요걸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다음 요거를 전체적으로 끈적이지 않게 눈가 화장이 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 뭐야 언니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받아서 다닐 때도 이걸 꼭 갖고 다녀요. 내 눈썹보다 더 길어지게 만드는 그것도 괜찮다. 릴바이레드 이거 되게 유명하죠. 네. 우미에토리에스.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쓱쓱쓱 여기 점막 안에다가 채워 넣는다. 몰레 나뚜라이나 부이글리지. 요즘엔 나이 들수록 언더를 안 하는 게 어려 보인다. 또 위에 이렇게 점막 채우면 그게 아래에 조금 같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를 진짜 은은하게 빛났잖아요. 네. 언니 그 이걸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T존. T존 이렇게? 네, T존하고 여기 팔자. 깜짝 놀란 게 팔자에다가 바르면 그러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보이는 거잖아요. 이마랑 코도 그리고 눈가도. 그럼 이게 좀 더 튀어나와 보여서 어려 보이네. 이렇게 몰려. 아나노시아 티 바톰 스쿨리 둔. 딱다 에타 말로지 부이글리. 딱. 감사합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뭐 아래는 사실은 이렇게 하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아 아래 빼주면은, 이렇게 칠하는 거. 아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아 어려 보이네. 어, 애교살처럼 애교살. 근데 이건 몇 개예요 대체? 은이 5친구가 저희 집에 더 많은데 언니의 최애 립 좀 몇 개 꼽아주세요. 제가 오늘 바른 거가 너무 예뻐요. 그라데이션 돼 있거든요. 네네, 요거를 전체적으로 얇게 바르고 그 가운데를 또 이렇게 가운데만.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뜯어리는 거예요? 네네, 손으로 그냥 이렇게. 입술도 약간 두툼해 보이지만 소녀소녀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 때 많이 쓴 거 진짜. 네. 만 원도 안 하는 거. 네. 약간 스코일리오 진짜 할수 보호자 봐. 오 이쁘다. 오 여러분 오진 재리스 나 나디우스도 밤 에타 파마그보 이유 시크릿 몰드스티 이 야 아스타블루 이유 인스타그램 쓸까 파이트마 아비자체나 팟피시 보이티스 빠져왔어. 언니 오늘 너무너무 꿀팁.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네. 끝까지 다 털어가지고 얘기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제.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아 이렇게 또 러시아 분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색다르네요. 아~ 사실은 네, 말만 제가 좀 통했으면 더 재밌게 얘기하고 그랬을 텐데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빡가 한번 해주세요. 네? 빡가. 빡가? 빡가 이게 잘가란 뜻이에요. 빡가. 빡가.